도둑들에서 임다라 씨하고 네. 좀 맞아요, 맞아요. 그때... 딸들한테는 조금 쑥스러웠었는데 그 신이 없으면 안 되는 신이었기 때문에 아 그때 그 굉장히 그 영화에서 네, 아 굉장히 네. 와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거 하는데 그 초재면서 했어요 나름대로 몇 초를 생각하셨어요? 한 2, 3초? 왜냐하면 이게 더 깊어지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. 예, 예. 그래서 아 이게 젊은 배우들이 사랑 신을 하는 게 저도 그냥 이렇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봤었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들어서 그 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생각이 두 들더라고요. 분의 그 신은 굉장히 그 달화형이랑 혜숙이 누나의 그 약간 그런 네, 그 로맨스 장면. 너무 좋았어요. 되게 쑥스럽더라고요. 그 당시에 임다라 씨 사진을 붙여놓고 다이어트까지 하셨다고요? 아, 그때 제가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배우로서는 자기 관리를 하는 게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맞는 여기 또 엄마고 이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엄마는 그냥 우리가 사는 내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좀 살이 많이 찌더라고요. 먹는 걸 좋아하니까. 근데 이제 임다라 씨를 딱 봤는데 저랑 동갑이에요. 네. 근데 제가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. 네. 너무 멋있으시고 그 몸 관리를 했는데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 모습을 보고 저를 딱 돌아보고 보니까 정말 창피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. 예. 그래서 그분을 사진을 화장실 제가 가는데 한 세 군데를 붙여놓고 이제 보면서 이제 아, 저 사람이랑 나랑 해야 되는데 사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때는 좀 성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영화 끝나고 이제 사진 다 띄워버리고. 아 당연하죠. 정말 힘들었어요. 아니 빨리 영화가 끝났으면 할 정도로 왜냐면 막 누워있으면 음식이 막 이렇게 미치죠. 좋아하는 음식들이 날아다니고 막 네, 그래서 네, 굉장히 힘들었어요. 좋습니다. 자.